리오프닝 주가 상당히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그냥 역발상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항상 주가 많이 빠지고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 참 좋은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수급적인 변화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기관의 매수세까지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일단 낙폭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 회사의 특징이 이제 여행 알선 쪽에 50%, 항공권 판매가 50% 정도 되는데 항공권 판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매 대행과 함께 수수료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행이 본격화됐었을 때는 변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구조조정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된 상황 쪽에서 지난 서초동 빌딩을 한 830억에 매각하고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7%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 만큼 현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자금 확보한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급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한 34% 하락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지권의 패턴이 확인되면서 움직이는 과정들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11,500원대 밑에서 11,000원대 정도쯤에서는 꾸준하게 저점 매수 분할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중기 저항이 있는 1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9,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반도체 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섹터에서 가장 매수하기에 적절한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섹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변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은 약폭이 컸었던 종목군들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장기화되고 좀 심화가 됐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DXI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사주는 움직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대형주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산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장비주, 앞서 말씀드린 IT 부품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4차 산업형 시스템 반도체 투자도 확대가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 4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본격화되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수요는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관련주까지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구축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가 메타버스 끝판왕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주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메타버스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공략주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 그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글로벌 펩리스 업체입니다. 펩리스는 설계와 개발만을 수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비메모리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향 완성차 브랜드의 그 디지털 계기 판을 납품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된 수주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차량 부품 공급도 본격화가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MCU 시제품을 생산해서 저희 국내 업체들과 상용화를 위해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소프트웨어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비메모리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기술적 부담은 거의 다 제껴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15,15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텔레칩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